서산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동부시장에서 이완섭 시장과 최윤용 상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 구매 약정식을 갖고 1억 1,4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이날 구매한 상품권은 서산시 직원 1,351명에게 개인별로 지급된 복지 포인트의 10%를 일괄적으로 차감해 구입한 것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동부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전통시장들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고요. 특히 동부 전통시장은 문화, 관광형 이런 전통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편 이 시장은 약정식 후 야채시장과 수산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며 설 대목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